1996년. 96년이면 핏덩어리 아니냐? 또 핏덩어리예요. 27, 뭐 성인이긴 하지만 27이네. 박지현 씨라고 진짜, 이분이거든요. 사진까지 보여드릴게요. 사진까지. 진짜 모르겠다. 뭐 하는 애인데 국회의사당이 보여? 뭐 젊은 층들한테는 뭐 인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삼재도 들어온 데다가 또 서울 한양고 타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첫 번째 성주가 들었거든. 그 성주 운이 10년짜리 운이 들은 데다가 3대까지 들었으니까 안 좋으려니까는 매스컴에 나오지 않을까 싶네. 무슨 일을 해? 뭘 하길래 국회의사당에서 찍은 사진이 나와? 잘 될 것인지 아니면 뭐 그냥 뜨내기라고 할게. 뜨내기 참 잘 갈아탄다 뭐 이런 거. 우리 무당들도 우리들도 뭐 10년 세월이 넘도록 계속 나를 의지해주고 믿어주고 계시는 신도들도 계시지만 뭐 정말 단타성 철새라고 하는 표현도 드는데 그런 분들이 있듯이 이 친구도 지금 그 친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묻어간다, 잘 갈아탄다,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변화가 근데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괜히 그걸로 인해 가지고 더 지탄받을 일이 있을 것 같고 귀인보다는 악인들을 얻을 형국이니까 난 그러지 말라고 권해주고 싶은데 자기 고집대로 하겠는데 그 결과물이 글쎄 얻고자 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얻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더 많을 것 같아. 나는 그냥 어딘가 이슈가 되고 나오는 거는 그래도 30이란 나이가 좀 넘어서 그때 가도 늦지 않은 것을 너무 빨리 가려고 하는 것 같지. 급하면 체하기 마련이고 급하면 넘어지고 다치고 급하게 가다 보면 주위 못 살피거든. 아무튼 좋게 보여지진 않네. 알겠습니다.